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인스펙션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자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를 하는지 뭘 보는지 잘 모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분들도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사전 지식이 좀 있으셔야 인스펙션 받기 전에 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미리 하시고 준비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보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과 관련된 것들.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타운에서 체크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텍터 같은 게 없다거나 또 뭐 난간에 손잡이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뭐 소화전 같은 게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physically 데미지가 있는 것들이죠. 뭐 어떤 뭐 벽에 구멍이 났다거나 지붕이 샜다거나 아니면 뭐 뭐가 날아갔다든가 뭐 이렇게 지붕 같은 게 없어졌다든가. 그래서 이제 physical 데미지가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크게 따지고 보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것도 이제 큰 것과 이제 작은 것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벽에 조금 금이 갔거나 바닥이 좀 긁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중을 좀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는 하죠. 여기 이제 좀 데미지가 있지만 뭐 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들은 진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히팅이 안 된다든가 에어컨이 안 돌아간다든가 뭐 물이 어디 새고 있다든가 이런 뭐는 또 뭐 디시워셔가 안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비용을 써야 될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하는 것들이 있죠. 터마이트, 벌레 검사죠. 벌레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터마이트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개미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있죠. 라돈 검사 들어보셨죠? 예, 라돈은 이제 방사능 가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높게 나오는 곳이 있고 좀 낮은 곳도 있고 집마다 조금씩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재에서 조금 높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엔바이런먼털에 관해서 이제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석면, 아스베스토스죠. 또는 뭐 레드 페인트 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오일 탱크도 있죠. 오일 탱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들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가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집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바꿉니다. 네,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알면 되는데 뭐 없애버렸거나 아니면은 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오일이 새서 탱크가 이제 부식이 돼서 새면 네, 오염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검사하는 것들이 있죠. 저희 회사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거는 털마이트하고 라돈 검사를 저희 하는데요. 다른 이제 인바이런먼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일 탱크라든가 석면이라든가 뭐 레드 페인트라든가 몰드도 있죠. 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검사를 하지 않는 이야기는 뭐 샘플 채취를 한다거나 땅을 뚫어서 뭐 본다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이야기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검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거나 리드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인스펙션 받기 전에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 이런 걸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인스펙션이라고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좀 충격도 받고 이거 사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힘들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로드블락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꿀꿀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고 거기를 또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저희는 이제 인스펙션이 보통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4배줌 정도까지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2,500스퀘어핏까지는 한 2시간 반 하시면 되고 집이 험할수록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네. 가격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오래 걸립니다. 리포트는 저희들이 보통 한 뭐 짧으면 이틀, 길면 한 3일 정도 안에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라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레드 페인트는 이제 아직도 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금지가 됐죠. 이 납을 쓰게 되면은 페인트가 색깔과 착색이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이 이제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쓰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금지된 시기가 70년대 말이에요. 7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지은 집들. 그 전에 지은 집들은 거의 다 이제 페인트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을. 그렇다고 뭐 금지가 됐다고 해서 그 페인트를 다 벗겨내지는 않았겠죠. 레드 페인트는 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입으로. 오럴리 들어와서 몸에 축적이 되죠. 전혀 배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배출이 되기는 합니다. 굉장히 작게 되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작으니까 축적이 되는 거죠. 입으로 어떻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안 나죠. 애들이죠. 집어먹는 그렇죠. 이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기잖아요, 애들이. 애들은 기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모든 걸 입에다 집어 넣죠. 그래서 이제 입으로 들어오죠.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페인트를 칠했을 때 잘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마모가 돼서 가루가 되는 부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도 보통 그런 데에다가 검사를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와이핑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 이제 그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약품이 칠해져 있고 그 의심되는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식이죠. 스와이프 테스트라고 그러죠. SWIP, 스와이프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면봉처럼 생겼어요. 예, 그 안에 이제 약품이 이제 솔루션에 들어 있고 이제 칠을 하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팔아요? 밖에서? 저는 팔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홈디포 이런 데서. 홈디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팔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엔바이런먼트 테스트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맨하탄 경우에는 팝콘이 있는 곳이 아스베스토스가 있다고 그러고. 네. 그 팝콘을 제거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단열재예요. 단열재. 단열재라면 이제 열이 잘 안 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으로 쓴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흔하게 쓰는 데가 이제 히팅 파이프 같은 데다가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스팀 히팅 하는 파이프가 식으면 이제 힛이 굉장히 느려지죠. 그리고 이제 손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로 이제 파이프 랩 같은 데 많이 쓰고요. 또 50년대쯤은 이제 뭐 바닥 타일 같은 데도 쓰고요. 그렇죠. 네. 또 뭐 외벽에 외장재로도 많이 썼습니다. 여기 사이딩으로도 많이 썼고요. 이 팝콘 실링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층간이 다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 마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는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렇게 뿌려서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튀겨서 뿌리는 거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약간의 이제 인슐레이션을 계속 그걸 섞은 거 잘 한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이제 이게 애물단지가 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스베스토스는 레드랑 좀 틀려서 이게 먼지가 문제예요. 먼지가. 예, 먼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건드리면 먼지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방법도 보통 어떤 식이냐면 이제 굉장히 물을 많이 뿌려서 젖게 만들어서 이제 외타면 먼지가 안 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하기 전에 이제 다 막죠. 막아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먼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 제거하는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제거하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대요. 안 나가게 막고 뭐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공사 그 시간이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네요. 실제로 제거해서 버리는 비용은 그렇게 뭐 심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시드라고 붙여버리면 안 되는. 근데 그 공사 과정에서 먼지가 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드락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이게 시드락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풀로 붙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베스토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덮는 거죠. 말씀하신 거 덮어버리면 어떠냐. 세 번째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천장이 벌써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제 해야죠. 아스베스토스가 이제 파이프랩에 갈 때는 거의 가루 형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겉에 이렇게 쌓여있고는 있지만 안이 거의 뭐 이렇게 가루같이 생겼어요. 딱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면 바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삼고요. 그런지 좀 위험하니까 거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제거를 하 쪽으로 많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외벽 타일이라든가 바닥에 깔린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단한 이제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지만 굳이 그걸 뜯어서 뭐 서로 비벼가지고 가루를 내지 않는 이상 그게 먼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일반적으로 보통 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히팅 파이프에 들어갈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스팀 히팅, 스팀 파이프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거의 없다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파이프가 이제 스팀, 이제 집이 스팀이 아니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래된 집들 보면 이 스팀 히팅을 하다가 그걸 이제 물, 워터 히팅으로 바꾼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파이프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히팅 자체가 스팀이 아니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 파이프를 그대로 쓰고 계시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이제 자기들이 일부 떼냈다고 했는데 이제 안 떼놓고 그냥 있는 부분도 있고 손이 잘 안 가는 부분 이런 데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 것까지 이제 보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 집이 좀 오래된 적어도 한 30년대 이전에 지은 집들은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오일 탱크도 같이 보통 이제 연결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스팀 히팅, 오일 탱크, 그다음에 아스베스토스. 이게 이제 컴비네이션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 터마이트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땅 속에서 이제 썩은 뭐 나무 이런 걸 먹고 사는 벌레인데요. 이 벌레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죠.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집인 줄 모르죠. 그냥 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다가 집을 찾으면 이제 아주 뭐 잘, 아주 맛있는 창고죠. 보물 창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작고요. 뭐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들어오면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약을 칠 때 이제 바닥에다가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속 또는 이제 그 진행 방향 이제 들어왔던 곳에서부터 이제 그 끊어버리는 거죠. 약을 쳐버리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효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못 오게 이제 막는 리펠링 작용도 좀 하기 때문에. 약을 이제 제대로 치면 요즘 좋아요. 한 10년 이상 가요. 네. 우리가 흰개미라고, 털마이트라니까 한국말로는 흰개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흰개미라니까 우리가 개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개미가 아닙니다. 종이 틀립니다. 네. 개미는 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네. 이 털마이트는 종이 틀립니다. 땅에 있는 건데요. 그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더 안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상태는 이제 나무가 이렇게 땅에 덮여 있던 거를 뒤집어서. 저거 네, 뒤집어서.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거 크게 찍은 거고요. 이건 있는 거예요. 보면 허리가 없죠. 일자 거의 일자입니다. 목만 약간 이렇게 있고요. 네. 또 수거 시스템을 타운에서 컨트롤 합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집 살 때 설베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땅이 나오죠. 땅이 어디까지인지 나오죠. 내 땅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내 책임입니다. 예. 네. 근데 CCO를 받을 때 타운에서 시비를 그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청소를 안 했다. 수어 청소를 안 했다. 그 퍼블릭 수어는 아니에요. 아닌데 셉틱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셉틱은 우리 한국말로 정화조죠. 탱크를 땅에다 묻고 이게 다 내려보내요. 내려보내면 이게 가라앉는 게 있고 뜨는 게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물이 층이 생기면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나가서 땅으로 이렇게 스며서 빠져나가는 그런 식인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것과 뜨는 것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빼줘야 되는 거예요. 펌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하게 되면 막혀요.
예, 막혀서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나가는 걸 못하고 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넘치는 거예요, 탱크가. 그러면 이게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오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집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땅으로 스며들면 이제 이 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그 우물하고 또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원에서 이제 이런 기록을 보죠. 보통 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5년에 그 서티피케이트가 있다더라고요. 크레스킬 같은 경우는 세프틱이 무증장하는 한 40-50% 되거든요. 크레스킬? 네, 크레스킬 쪽에 있는 집. 그 위쪽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5년 안에 그 검사하는 그 저기 검사증이 있더라고요. 그 타운에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집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타운에서 관리를 잘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이 셉틱이나 웰이 있으면 이제 꼭 챙기셔야 될 것들인데요. 셉틱은 서비스를 받았던 뭐 기록 같은 거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셉틱 탱크를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핏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와서 실제로 열어요. 열어서 뚜껑 열어서 펌프를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가 막히는 데는 없는지 뭐 이런 커플링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디렉하는 그 파이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안에 또는 빠져나가는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힌 게 없는지 데미지는 건 없는지 탱크가 뭐 깨진 건 아닌지 저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셉틱 탱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